전 멋있는 거 말고 좀 풀어질 수 있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이 이제는 조금 지겹다는 남자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싶어요. 이 정도 되면 왠지 그냥 길거리 걸어만 가고 있어도 알아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와 해줄 것 같고. 그래도 하루쯤은 그 조각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남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듯이 비슷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닮으려야 닮을 수 없는 두 남자, 박희진 씨와 유민상 씨가 만났습니다. 그 특급 콜라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요새 뽑혔잖아. 빨리 알아채주지 못했어요. 있는 그대로 날 사랑해준 사람. 닮은 구석도 접점도 없지만 한 뷰티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난 박혜진 씨와 유민상 씨. 뭐 촬영하시는 것도 보고 저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서로의 모습을 조금 더 파악하고 좀 비슷해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서로 닮아보고 싶다는 두 남자. 그렇다면 박혜진 씨 얼굴을 갖게 된 유민상 씨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고 싶은 걸까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렇게 이 정도 되면 왠지 그냥 길거리 걸어만 가고 있어도 알아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다 와 해줄 것 같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상상만 해도 예 참 좋네. 그 상상만 해도 좋은 얼굴로 최근 국내와 해외로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박혜진 씨. 그동안 밀린 드라마 촬영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드라마 촬영 끝내고 이제 광고 촬영 현재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일본도 다녀왔고요. 그간 치즈 인 더 트랩의 유정 선배 등 작품 속 멋진 캐릭터만 도맡아왔던 그. 그러나 차기작에선 유민상 씨 뺨치는 코믹 캐릭터를 맡고 싶다는데요. 전 멋있는 거 말고 좀 풀어질 수 있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항상 좀 어떻게 보면 틀에 갇힌 역할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보다 조금 더 본연의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어요.